와, 날씨가 좀 춥고 비가 오고 있네요. 오후부터는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그때 좀 걷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10km 정도를 걸을까 해요. 어제 저녁 먹고 남은 겁니다. 엄청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뭐세끼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두 끼가 아니라. 제가 원래 과자를 젓가락으로 먹어요. 모든 걸다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한국에서 자취할 때부터 그랬는데 손에 뭘 묻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과자도 먹고 피자도 젓가락으로 먹고 햄버거도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잘라서. 그리고 저의 시네마. 이게 지금 저희 딱 침대고 벽인데 요 뒤에 따다다 예쁘죠? 이렇게 벽에다가 TV를 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예능이나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올게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에 아니면 뭐 일요일 주말에 좀 걷자 함께. 혼자 걸으면 또 게을러져 가지고 안 걸으니까 함께 걷기로 했고,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 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산도 준비했고요. 오늘은 약 15km를 걸을까 하고요. 예상 시간은 3, 4시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산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평지, 마인강 주변으로 한번 쭉 걸을 거라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복장을 입었고, 내일 노란 아이슬란드 때 입었던 비옷도 함께 입어서 좋습니다. 아이슬란드 때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아이슬란드 영상을 편집 안한게 너무 많아서 한번 시간이 날때그 영상도 다시 한번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즐거운 토요일에 산책 갑시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산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쿨한 나라요, 쿨한 나라. 이까지 거는 비도 아니다, 이거죠. 우산을 왜안 쓸까? 심지어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게 굉장히 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으신 분들도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들도 안 쓰더라고요, 우산을. 그냥 비를 다 맞고, 홀딱 맞고 방수가 되어 보이지도 않는 옷들인데 그렇습니다. 네. 와, 이제 꽃들이 파릇파릇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날씨가 좋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나마 비가 이 정도만 오는 것도 감사해야죠. 걸을 수 있으니까.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이 정도 비는 괜찮죠? 카인 프로블렘. 카인 프라블렘. 자. 그러면 뭐 식사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어느 집에서? 우리 집? 무슨 말이지? 갑자기 왜 말투가 바뀌었어? 자연스럽게. 전 영국에 있는 백조들이 다 여왕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백조 때려 잡으면은 감옥 가. 신기하네. 처음 들어봤다. 백조가 여왕 거라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몰려서 있는데 영국은 진짜 물 있는 데는 거의 다 백조가 많아. 아, 그냥 항상 백조가 우리나라 비둘기처럼. 그렇지. 예능에서 항상 협찬이 왔으면 좋겠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에어프라이기? 버터, 설탕, 그리고 오트밀. 그렇게 혀를 꼬아서만 말해야 되는 건가? 야. 커가 아 조금. 그럼 좀 이따 먹어야지. 또 이게 이제 옛날 이제 안 쓰는 선로인데 뭔가 이렇게 기차 한 칸을 놨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기 안에 이제 막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놀랐는데
뭘 위해서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오펜바크라는 도시고 이 마인강 건너편은 프랑크푸르트라는 그 도시. 배가 엄청 길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라라라, 와우. 이게 이제 유럽의 운하들을 통해서 다니는 물류죠, 물류. 물자를 움직이는. 이게 뭐 네덜란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참 많습니다. 저건 벨기에. 벨기에 국기죠. 어디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프. 우리가 여기서 카이절라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왔고 우린 여기까지 가려고 했죠. 여기. 브겔? 우리가 여기 있고 여기까지 가려고 했어요. 지금 한 만보 이상 한 4km 넘게 한 5km 지금 걸어왔고요. 네, 저녁을 군더바TV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히 뭐 삶은 계란 같은 거 먹고 좀 쉬다가 마을 구경도 하고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네. 와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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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야 젓가락 좋았어요. 몇 배야? 응, 10개요. 와, 18세기 집이 아니라 무슨 창고 같아요. 이 안에 더 깊은 게 있나? 집인가? 건축물이 되게 특이하네. 오늘도 한 10km를 걷고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걷고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비가 오다가 안 와서 걷기 딱 좋네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아저씨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거였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저씨의 기준은 나이일까? 뭐 정신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즐겨보는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시는 보나세바 채널이 있어요. 그거를 보다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니면 청년이겠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결과를 안다고 한들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도전하는 거고 결과를 몰라야지만 과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인 것 같아요. 도전을 좀 더 쉽게 하냐 아니면 아 이제 뭐 도전이고 뭐고 지금 있는 대로 살자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거를 독일에 와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을 잡고 하나 둘씩 뭔가 내 삶을 다듬어 간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안 변하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피하게 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아 나와 내가 그간 살아왔던 모습이 아닌데 라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보나세바님이 하는 말을 들여다 보니까 내가 지금도 도전 정신이 있나 새로운 거를 할 그런 마음이 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저씨가 되는 수많은 기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갖다 대면 지금 저는 딱 그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아저씨라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나마 지금 다시금 좀 청년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세상에 만연하게 만족하지만은 않고 새로운 것도 도전을 하고 새로운 곳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거죠. 세상은 넓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저거는 벚꽃이 아니라 목련이라고 해요. 벚꽃처럼 되게 예쁘죠? 핑크핑크. 이게 백조의 둥지인가 봐요. 둥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고, 와, 여기서 아이를 품고 있나? 아무튼 눈을 빼꼼히 조금 빼놓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꼬대하는 건가? 나바바가 뭐예요? 근데 그냥 과일 주스 같은 맛이 나. 아, 진짜? 유라, 이거 라바바 아니야? 라바바. 아, 이게 과일 주스 맛이 나요? 라바바 주스 엄청 맛있어. 엄청, 여기 사람도 엄청 맛있어.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씹어 먹어도 되겠네? 이거는 모르겠어. 아, 아침에 요거트를 몇 모금 마시는 편인데 지금 이걸 보면 되게 포장이 좀 힙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사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장바구니 여러 개 들 때 손 안 아프게 하는 건데, 와, 뭐 좋긴 한데 다이소에서 한 2, 3천원이면 살 것 같은데 여기서는 라라라 만 원이 넘네요. 이게 왜 맛있는 거야? 약간 어떤 맛이야? 처음 봤네. 가짜 맛이 아니라 약간 좀 순수한 맛. 뭔데? 피스타치오 맛이고 일단은 바닐라에 피스타치오 들어가 있어. 진짜 맛있고 이 브랜드 게 좀 맛있더라고. 여기 게 맛있더라. 장아찌를 하려면 뭐 넣어요? 간장. 간장. 설탕. 설탕. 물, 식초. 물, 식초. 아. 생강을 좀 넣었어. 생강. 내가 생강을 좀 좋아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넣었구나. 끝.